세이프티카가 발령되면 발령되는 즉시 추월은 금지인데 추월이 가능할 때는 앞차가 사고가 나서 스핀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코스 이탈해가지고 정상적인 주행을 불가능했을 때만 앞차를 추월할 수 있고. 자, 스타트했습니다. 1등의 슬리퍼 PLF님이 바로 치고 오면서 라킹님이 스타트 늦었네요. 그러면서 순위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코너 들어가 봐야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자, 첫 코너 사고 없이 슬리퍼님 아웃으로 많이 빠졌고 인라인 찌르면서 누구죠 이거 라킹. 자, PLF가 1등, 2등이 라강님. 라강님 세이프티카 떴습니다. 세이프티카 순위 추월 안됩니다. 아, 슬리퍼님 초반에 4등까지 순위 3등인가요? 4등까지 순위가 쳐졌네요. 세이프티카가 다시 발동된 상황이고요. 이제 1등에는 PLF님 그리고 라강님 그 매트릭스 슬리퍼 순서입니다. 슬리퍼님은 첫 코너 아웃으로 크게 빠지면서 아마 브레이킹이 조금 늦었지 않나 그런 사이에 인라인으로 세대가 축 치고 오면서 순위 순식간에 추월 당했거든요. 약간 퀄리 1등을 하고 방심을 했는지 스타트는 좋았는데 첫 코너 망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일단 한 계단 한 것은 이제 망고주스님이 한 계단 상승을 했네요.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위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여기 오른쪽 코스 있죠. 24 슬롯이 6 6등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6등은 여기서 누구냐? 아, 이게 빨리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게 굉장히 지 맘대로 흘러가네요. 좀 심미성이 안 가는데 심미성이 안 가네 이거. 아니야 피트가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이거 됐다. 이제 순위가 제대로 되겠죠. 순위 정리 이제 제대로 될 거 같네요. 처음에 피트 들어서 이제 랩스로 표시됩니다. 이제 랩스로 이제 표기되기 때문에 이제 표기돼요. 여기 제가 랩스로 이제 제대로 표기될 겁니다. 예, 이제 제대로 표기되죠. 현재 망고님이 4등이고요. 1등에 PLF, 매트릭스, 슬리퍼 순서입니다. 망고 4등. 라강님 어디갔죠? 라강님? 그렇네요. 라강님 없어졌죠? 어디가서 라강님이 2탄가요? 24등에 라강님이 리타인가요? 사라졌네요. 라강님이 서있죠 여기? 뭔가 문제가 죄송하세요. 발생한 것 같습니다. 리타네요 리타. 이거 대형사고 났어요. 대형사고 났어요. 세이프티카 상황인데 대형사고 납니다. 역시 김여사 리그죠. 관리님 혼자 더 진화하시면은 찾으셔야 되는데 속도 유지하시고 네? 추월하시면 안 돼요. 세 분들 빨리 붙어주시고요. 라강님이 리타 하셨네요. 이게 내 기준으로 내 뒤에 있으면 바로 뒤로 빠지는 건가? 뒤에 또 이게 지금 세이프티카를 안 해봐서 앞차 갑자기 급 브레이킹 잡는 그 미리 앞에 간격을 보고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아주 요런 부분이 좀 숙달되지 않다 보니까 요런 짜지부리한 컨택들 좀 많이 합니다. 세이프티카 상에서 세카 한 바퀴 더 도나요? 더 돌게요. 아주 될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아요? 세카 한 바퀴 더 돈다면 더 돈다고 합니다. 다 붙었는데 세이프티가 속도 몇 킬로로 가나요? 그런 거 없나요? 뭐랄까 이거 그 까이 그 대충인데 너무 세이프티가 뭐 몇 킬로로 갑니다 뭐 이런 소리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없네요.
그냥 알아서 따로 와. 그 깔끔한 데야지. 원래는 들어갈 만 했거든요. 다부터 꼴찌까지 다부터 후미까지 다 붙었었는데 그냥 계속 갑니다. 심심했나 봐요. 달리고 싶었는데 달리지 못해서 세이프티카로도 달린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세이프티카 운영 우리 캡틴 슬로우님이 담당해 주고 계신데. 나는 사실 좀 경기 좀 루즈해지네 초반에는. 이게 PLF 매트릭스 슬리퍼 망고주스 람킴 터보 트래비스 루나 H2 아키로스 아이디 좀 코 JDDBG 타워 오브 JT CK4 리얼 던킹컵 그린샤크 AK 완이 미상 다크헌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세이프티가 빠지겠죠. 말도 안 했는데 캡틴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 아닌가? 소리가 좀 작은 백화 얘기 하나 안 들려요. 캡틴님 말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린이죠 그린 나 캡틴님 마이크 좀 고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쨌든 그린 신호가 떴고요. 세이프티가 빠졌습니다. 추월하시면 안 돼요. 추월하시면 안 됩니다. 트와이드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3코너까지였나요? 1코너는 많이 벌어졌는데 2코너. 언덕 지나서 추월 가능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이게 세이프티카 운전 소리도 안 들리고 해가지고 음성도 잘 안돼서 마이크 안들려요. 하나도 안들립니다. 이제 PLF 1등이고요 2등이 매트릭스 3등이 슬리퍼입니다.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아 라강님이 아마 커팅 같은거 해서 페널티 수행을 해야되는데 수행을 안하시고 그대로 가서 실격을 당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커팅이라든지 뭐 어떤 걸로 인해서 페널티가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페널티 수행을 그 한 바퀴 돌기 전에 페널티를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수행을 안 해서 리타가 되지 않았나. 네, 실격패 당한 것 같아요. 일단 큰 사고. 아 이거 트래비스 인라인 찌르면서 야 순식간에 추월. 야 여기서 브레이킹 싸움에서 이겼네요. 루나님까지 한입 노려보다가 실패했죠. 아 루나님 코싸움? 이거 페널티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페널티 들어갔죠. 아 키로스도 페널티. 아 근데 페널티. 아 근데 이거 섰어요. 이거 어떻게 된가요? 컨택이 발생했는데 어트리스님 죄송해요. 또 루나 JT 던킹컵. 아 JT 코싸움 이거 통통 박았죠. 아 중위권 역시 재밌습니다. 사고 엄청 나고 있어요. 자 이쪽에 또 망고주스 있나요? 망고주스 왜 이리 쳐져 있었죠? 망고주스 이거 되나요? 약간의 컨택 한 것 같은데 아키로스랑 컨택. 아 근데 큰 사고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 이번에는 아 KOJDD 예 컨택이 났어요. 이건 인라인 찌르는 게 아니었는데 저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뉴레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 그린샤크님 아 JT님 또 슬립 나면서 아 역시 이제 헬게이트 열립니다. 헬게이트 열려요. 사고 실수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진짜 이것이야말로 간만에 보던 김연아 리그 김연사 다운 리그가 아닌가 싶네요. 망고주스님 빡중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판단하기 되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리타이어했어요. 자 여기서 매트매트이죠. 12등 13등 그린샤크 CK4 리얼입니다. 인라인 찔러보나요? 이거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무리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 서로 라인 배려. 아, 좋았어요 이거는. 근데 페널티가, 야 지금 10게임에서 페널티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페널티 때문에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숨만 쉬면 포인트라는 소리가 맞다는 거죠. 또 괜히 10게임에서 무리하게 잘라가다가 페널티 먹으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자 1코너 다시 배틀 이루어집니다. 이제 9등에 루나, 앞에 덩킹컵 트래비스거든요. 인날 찔러보는데요. 일단 덩킹컵 아웃으로 빠져줬어요. 브리킹 싸움 사이드 바이 사이드거든요. 아웃으로 많이 빠지면 감아줘야죠. 그쵸? 감아주고. 아 루나 투얼 성공했어요. 어우 이거 센스 좋은데요. 다시 슬립 붙고 다시 한번 노려보. 이거 사이드 바이 사이드 다시 나간다는 건데 가속도로 인해서 조금 긴데요. 예 참았어요. 그 사이 타워로프까지 붙었습니다. 아 트래비스 슬립 나면서 누나 컨택 나고 덩킹컵이랑 다시 컨택 나고 타워로프 이득 가져갑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사고는 충분히 김유사 리그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요 리그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점점 배워나가는 거죠. 어우 중위권 상당히 재밌네요. 트래비스 루나 다시 한번. 선두권 어떻게 되나요? 선두권 재밌습니까? 선두권 한 코너에서 두 대 추월하고 이런 거 나왔는데 방송 하나도 안 해주네요. 예 하나도 안 잡혔어요. 아 관심이 없어서. 현재 다시 또 트래비스 루나 7등 8등입니다. 아 솔직히 빡종하는 거는 조금 아니죠. 끝까지 달려주시는 게 맞고. 어 터보님 2등이라고요? 왜? 아닐걸? 어 2등이 터보입니다? 어? 뭐 있길래? 왜죠? 아 터보님 뭐죠 이게? 이분 언제 2등이죠? 이분 랩타임 그렇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묘합니다. 갑자기 2등? 안 본 사이에 실력이 늘었나요? 터보님은 실수가 없잖아. 네, 터보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눈에 말하지만 숨만 쉬면 된다 그걸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정말 숨만 쉬고 달리거든요. 야 매트릭스 H2FFM 이름 좀 바꿔줘요. 아 오늘 이름 어려서 왜 이름 많아. 이거 읽기 힘들다. H2님이라고 할게요. 아 다음에 하실 때 아이디 좀 이렇게 뭐 변경을 해주든지. 이게 아이디 너무 막 만들었네.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아이디 있잖아요. 뭐. 약간 지금 요런 아이디는 막 타자 막 쳐서 나온 아이디인 것 같아가지고 뭐 H2FFMM님. 예. 아 지금 5등 6등입니다. 아 그리스장 빨라요. 참전 신청은 그냥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공지 보시고 팀스피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나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설마 매트릭스 한번 보여줍니까 이거? 매트릭스 야 매트 아이 갔어요. 아이 안되네요. 매트릭스는 살짝 슥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들은 소리 이게 핸들 다른 분 핸들 소리인데 마이크 타고 조금 넘어오는 것 같아요. 아 컨택이 나면서 루나까지 다시 붙었습니다. 오늘 루나 아, 상당히 그림에 많이 잡히는데요. 제가 와니님 뮤트를 하도록 할게요. 시끄러우니까. 예, 들을 소리 뮤트했습니다. 자 루나님이 지금 페이스상으로는 쭉쭉 올라가는 페이스거든요. 매트릭스 아쉽죠. 루나 39초 때기 때문에 랩당 1초가 빠르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는 거는 일단 스피드의 차이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고 어디서 추월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10K인에서 추월하다가는 또 페널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고 첫 코너에서 한번 시도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겠죠. 아 지금 여기 뭐 5, 6, 7등 재밌게 경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두권은 조금 격차가 조금씩 있네요. 어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몇 등권? 10등권 재밌어요. 10등권 여기 핫합니다. 덩킹컵 그린샤크 핫해요. 여기 아웃으로 쭉 빠지면서 트래비스 코스아웃 했구요. 이러면 트래비스 순위 2계단? 1계단? 2계단? 일단 하락은 했고 여기서 그린샤크까지 못감 다시 크로스 안쪽 감아야죠. 감고 아우 야 이거를 아우 아키로스 그 사이 따라왔어요. 아 굉장히 재밌었던 배틀입니다 이 부분. 자 지금 그럼 이러면 3대가 배틀 붙었죠. 아 그린샤크 지금 트래비스한테 라인 막혔고 깠어요. 깠는데 또 브릭 아 이러면서 2대 슬립 났습니다. 아키로스 결과적으로 빠져나갔고 미상님도 이득을 받고 아키로스 코스아웃 뭐죠? 아키로스 코스아웃 됐어요? 섰어요 차? 안 가나요? 갑니까? 빡죠? 뭐죠? 아 뭔가 이상이 있었나 보네요. 어 지금 PLF님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인데 어 그냥 우승합니까? 아 여기서 매트릭스 인라인 찌르면서 페널티 안 들어갔나요? 아 컨테 H2 컨테 야 이거 섰어요 이거 완전 막혔는데 이거 세이프티카 같은 거는 뜨지 않나요? 뜨진 않네요. 아 이거 5등 6등 사고 버리다가 8등 9등까지 쳐졌습니다. 그리고 페널티까지 매트릭스 페널티 수행까지 11등까지 쳐집니다. 아 이러면 엄마 아빠 보고 싶죠? 아 지금 매트릭스 지금 멘탈 잡아야 돼요. 지금 순식간에 한 5계단 하락했거든요. 자 그린샤크 미상입니다. 다시 자 뭐 계속 따라가 보는데 나머지 선두권은 지금 선두권에 1, 2, 3 와일드는 엄청 빠르게 치고 나갔고 2등도 약간 페이스가 좋아요. 지금 거의 베스트 랩 찍으면서 점점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터보님은 그리고 슬리퍼님 페이스가 더 좋네요. 1초가 더 빠릅니다. 오 빨라요. 1.2초 단축하면서 슬리퍼님도 지금 패스트 랩 찍으면서 쭉쭉 따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실수했죠. 이러면 바로 추월 나옵니까? 갑니까? 야 이거 왔어요. 이건 100%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추월 차리셨어요. 난 견제하듯이 들어갔었는데 너무 어정쩡하게 들어갔죠. 차라리 들어가려면 크로스로 들어가는 거 있어야 되는데 되게 어정쩡하게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이 발생하면서 순위가 2등 3등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선두 이제 10바퀴 돌았고요. 남은 바퀴는 6바퀴 정도 남았습니다. 아 여기 재밌어요. 매트릭스 여기 재밌어요. 여기 10등권 90, 11등 여기 재밌어요. 매트릭스 대 H2 5등 6개수 놀다가 서로 사고 나서 순위 많이 쳐졌거든요. 자 브레이킹 일단 매트릭스 인라인 찔렀고요. 살렸고 그린샤크랑 같이 물고 갑니다. 일단 인라인이 그린샤크 조금 더 유리하죠. 약간 크게 돌면서 매트릭스님이 쭉 붙어가면서 인라인 노려보는데 거리는 조금 부족한데요. 야 인라인 아우 야 그린 완전 막았어요. 자, 그러면서 CK4님까지 다시 따라왔고요. 약간 벌어진 틈을 타서 아 이거 조금 악셀 욕심 냈어요. CK님이 욕심을 조금 냈습니다. 아 이거 4대가 배틀인데 여기 꿀잼 90, 11, 12등응 배틀입니다. 그린샤크님이 그렇게 빠른 랩타임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러다보니까 이제 매트릭스님이 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것도 조금 무리해서 제가 탑 타임이 한 템포 늦었죠, 오히려. 시케인에서 페널티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페널티 먹으면 엄청난 손해거든요. 손해인데 손해인데 아우 살렸어요. 이러면 근데 랩타임 손해가 컸죠. 이거 브레이킹이 조금 늦었어요. 다시 그린샤크 매트릭스 H2 CK4 리얼입니다. 아 그린샤크 슬립 이거 피해가면서 뒤차도 피해야 되죠. 그렇죠. 나머지 다 피해갔습니다. 아 마지막 코너 슬립 나버리면서 약간 또 싱겁게 순위가 올라가네요. 결국 미상님이 약간 슬립 난 것 같죠. 미상님 순위가 좀 많이 쳐진 것 같고 그 사이에 지금 6등 7등 8등 아 5, 6, 7등 세대가 또 붙어갑니다. 너무 감았는데요. 이러면 아웃으로 많이 빠져서 제가 속을 일단 부터는 가요. 더기커 아 지금 굉장히 핸들을 조금 더 감고 제가 속을 조금 더 노릴 수 있는 예, 그런 라인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라인이 아쉽습니다. 제가 속 포인트가 조금 더 한 템포 더 빠를 수 있거든요. 핸들을 좀 더 감고 그 강약만 조절만 잘하면 아우 이거 위험했어요. 이거는 아 이거 위험했죠. 욕심 부리다가 훅 갈 수 있으니까요. CK4 이거 페널티 안 들어갔나요? 어우 아웃라인 줘야죠. H2 아웃라인 주고요. 어우 매너 좋습니다. 인라인은 다시 또 근데 H2님 거기 때문에 CK4님은 크게 돌아야 되겠죠. 이러면서 제가 속은 과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속은 아마도 아웃 차량이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간격이 컸기 때문에 컨택이 나면 안 되죠. 아 지금 밉니다. 지금 안쪽으로 밀고 있어요 CK님이. 그러면서 본인은 아웃으로 좀 빠지겠다는 거고 와 이게 약간 디펜스 좋았어요. 계속 안쪽으로 슬금슬금 밀었거든요. 밀고 본인은 코스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이제 아웃으로 빠지는 상당히 이게 고수들이 하는 플레이 방금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였고요. 지금 매트리스님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CK4 리얼 빨라요. 덩키컵님은 조금 멀어졌고 루나님 파워로프님 싸움인 것 같고요. 4등 뭐 3등 2등 1등 뭐 거리 차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선두권은 크게 배틀 구간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8등 9등이 같이 붙어있고 치열하고 재밌는 배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못 따라가겠다. 너무 넓다 거리가. 이분들 얼만큼 붙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보드로 얼만큼 붙어서 가는지 그만큼 실력이 자신감 있다는 거거든요. 와 지금 슬립 붙죠 이거. 아 CK4 리얼 오늘 좋아요.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이 아웃 줘야죠. 매트리스 아웃 줘야죠. 예, 줘야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한번 인 쪽으로 디펜스 했기 때문에 아웃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건 크로스로 그렇죠.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렸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아 이거 CK4 리오 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CK님이 잘못이네요. 이건 분명히 봐줬어야 되거든요. 내가 인에 있다는 걸 봐줬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크로스로 들어가서 무작정 추월했다고 봤어요. 이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야에서는 안 보였는데 아 그때 이게 또 뭔가요. 아 또 사고 납니다. 아 이게 또 이건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아 이게 오 근데 빨리 잡았어요. 야 이거 108도 턴이 힘들거든요 사실. 오 빨리 돌았습니다.
나 트래비스 이득을 가져왔고 CK 4리얼 당황하지 않고 차를 재빨리 벽화에 투탄을 하고 나오면서 일단은 10등 순위 유지를 합니다. 던기검 언제 또 아 타우로프님 추월했네요. 루나님을 아 여기 또 못 잡았는데 지금 루나님 약간 멘탈이 조금 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던킨거님까지 따라왔습니다. 인나임 열어달라는 건데 와 그런 거 없죠. 아 루나님 그냥 꽉 맞고 가네요. 이게 지금 뒤차 입장에서는 던킨건 입장에서는 내가 인 먹었으니까 열고 아웃으로 돌아라 했는데 어? 들어와봐 야 들어와봐 쫄았죠 결국 던킨건님이. 여기서 쭉 악셀 밟으면서 4단에서 3단 다시 내리고 예. 루나님 크게 도는데요. 이거는 가능성 있습니다. 루나님 크게 돌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인라인을 탔기 때문에 그 다음 회전 반경이 너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시 추월 당하는데 이거 아웃아웃 되나 됩니까? 이게 아웃아웃이 가속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되죠. 네, 이건 아무도 안 되고 계속 이제 인라인 있다는 신용을 통해서 던킨거님 라인을 흐트리겠다는 건데 일단 앞으로 일단은 던킨거님 나왔긴 했어요.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주행에는 자신 있다, 배틀에는 자신 있다라고 이제 루나님이 표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던킨거님이 이제 디펜스 잘 할 수 있을런지. 나온 바퀴 이제 한 두 바퀴 정도 남았거든. 한 바퀴 남았나요? 이거 물인데요. 아 이거는 물이었죠. 아 이거 루나님 물이었어요. 에 이거 루나님 잘못이었죠. 너무 욕심을 냈어요. 조급함이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에, 바로 자리를 내주긴 하네요. 예 내주고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가장 웃는 자는 5등인 타우로프님이죠. 뒤차가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5등각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선두 이제 마지막 파이널랩이네요. 파이널랩 PLF님이 오늘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같은데 바로 우승합니다. 김여사 리그 뒤에 슬리퍼님이 따라오고 있지만 거리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PLF님이 가져갈 것 같고 2등의 슬리퍼 3등의 터보 순서로 경기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백마커 와니님이고요. 자 이제 피니쉬를 향해서 다 갑니다. 아 결국 이제 다 가죠. 네. 자 이러면서 PLF님이 마지막 피니쉬 라인 통과하면서 우승 합니다. 2등의 슬리퍼 3등의 터보 들어오죠. 터보 3등으로 들어오고요. 4등의 AK AK 아 백마커고요. AK 4등의 람김님 람김님이 4등 5등에는 누구죠? 5등의 타우로프 6등의 던킨컵 루나 순서로 경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슬림 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8등의 H2 트래비스 매트릭스. 아 이게 재밌네요. 9등 10등 재밌어요. 이거 마지막 콜 하나 넣었는데 아 트래비스 매트릭스 크게 빠지는데요. 이거 제가 아 컷대 갔어요. 일단은 이거는 트래비스님. 아 이거 진짜 이거 뒤차 어떻게 돼요. 뒤차 지금 JT 갑니까? 아 이제 트래비스 통과했고요. 아 마지막에 또 욕심부렸거든요. 트래비스님이 분명히 아웃을 크게 돌면서 미스 났었는데 악셀 컨트롤 못하면서 이제 매트릭스님하고 컨택이 났었던 상황인데 마지막에 세대 여기도 재밌었네요. 아 여기 아직 못 잡았네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와니님 AK님 들어오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순위는 끝났네요.